되면 네. 상대에게는 기회, 그러니까 본인 팀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을 초래하기 때문에 볼 처리를 안정되고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인플레 시켜줬고요. 잘 밟았어. 자, 오, 들어왔어. 굴절되면서 선취골은 청주가 가져갔습니다. 이동현의 득점. 자, 지금은 최전방 투톱 라인 한승욱과 이동현 선수가 만든 작품이에요. 네. 한승욱 선수가 밟아주고 이동현 선수가 사실은 논스톱으로 때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번 볼터치라고 상대의 템포가 수비가 유리한 쪽으로 끌어놨는데 실력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예전 시대보다는 좀 선수 생명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나이가 조금 예전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서 이렇게 잘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2대1 패스를 받고요. 아, 잘 나갔어요. 오르마 슈팅 득점합니다. 강영종, 청주가 2대0으로 달아납니다. 자, 강영종 선수 지금 사이드백 자원인데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공간을 잘 탈취해냈고요. 네. 자, 지금은 역시 두 개의 골을 복귀해 보면 두 개 다 모두 카운터 어택이거든요. 그렇죠. 파울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를 향한 한 번의 패스가 다시 한번 차단이 됐고요. 인석환 패스 연결됐습니다. 아, 열렸어요. 야, 한승욱이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한승욱 선수 몸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는데 두 번의 골에서는 골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전반의 청주의 세 골, 이것은 상당히 큽니다. 자, 오늘 경기 전반에만 청주가 세 골을 몰아치면서 3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성기 때보다는 확실히 기동력은 떨어진 조동건 선수의 모습입니다만 네. 역시 이제 노련하게 볼을 차요. 그렇죠. 자, 좋아요. 조동건. 자, 엠바 슈팅. 화성이 드디어 추격골을 쏘아올립니다. 주인공은 조동건입니다. 자, 이 청주도 정상적인 경기 운영 해야 돼요. 네. 지금 너무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수비 숫자는 많긴 합니다만 이게 세트피스 상황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 중앙 패스. 왼발 슈팅! 아! 오! 바로 또 쫓아가는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지금도 상당히 좀 먼 지점이었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슈팅을 시도했는데 막히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고요. 골문 쪽 올려주는데요. 자,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맙니다. 자, 클리어 지금 실수였어요. 자, 연결됐는데 박스 안쪽 뛰어줬고요. 헤딩 따고 슛! 네, 들어왔어! 조동건! 골이 터졌습니다. 조동건의 오늘 경기 멀티골이 터집니다. 자, 지금도 지금 인저리 타임. 저희가 지금 조동건 선수의 계속 이름값을 지금 예, 외치고 있는데 그렇죠. 조동건 지금 따라가는 골. 청주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네.